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할로가 여러분들께 하와이의 메인섬 오아후의 레어하고 유니크한 스팟이자 하이킹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오아후의 땅끝 카에나 포인트고요. 오아후의 서부와 북부 끝이 만나지 못하기에 중간에 도로가 끊긴 납니다. 그래서 이곳 카에나 포인트에 가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끝 지점까지 와서 차량을 주차한 후에 하이킹으로 가야 하는 곳이지요. 자, 잘 보세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녀석들을 보면 왜 도로가 끊기고 멀리서 도보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페링턴 하이웨이 끝에 가면 카에나 포인트 위성 트래킹 스테이션이 우측으로 보이실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더 들어가서 하이킹 시작점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바리케이트로 막히기에 이곳이 하이킹 시작점이 됩니다. 주차는 갓길 흰색 라인 안쪽으로 하시고 주의할 점은 도둑이 들지 않도록 차량 안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세요. 케아 아울라 비치에 있는 화장실이 하이킹 시작 전의 마지막이니 참고하세요. 도로가 끝나는 이곳이 카에나 포인트 하이킹 출발 지점입니다. 왕복 8km 정도 걸리고요. 시간으로는 개인차에 따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주립공원이지만 입장 요금은 따로 없습니다. 카에나 포인트로 가는 하이킹 코스는 북쪽과 서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서쪽 케아 아울라 트레일 헤드에서 출발합니다. 가는 길은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노면이 평지라서 쉽게 갈 수 있고요. 카에나 포인트 하이킹은 아침 일찍 가시는 게 좋답니다. 그 이유는 카에나는 하와이 말로 히트, 열이라는 뜻인데요. 섬의 서쪽은 건조하고 덥거든요. 바다에서 바람은 불어와도 그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일찍 출발하는 게 좋답니다. 물은 한 사람당 최소 1.5리터 정도는 챙겨가셔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모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카에나 포인트를 가고 있어요. 한 4년 만에 다시 왔는데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그래서 지금 챌린지 하이킹으로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네, 안전 100% 해를 다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가서 도착지에 가서 귀한 하와이의 귀한 영물, 동물 보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가다 보면 큰 바위들이 놓인 비치가 나오는데요. 수영을 즐기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파란 하늘과 바다, 파도 소리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나무가 띄엄띄엄 놓인 거 보이시죠? 예전에 철도가 있었고 사탕수수와 사람들을 운반하던 기차가 다녔던 흔적이에요. 그런 이유로 트레일이 평평해서 산책하듯이 하이킹을 할 수 있답니다. 오랜 시간 파도를 맞고 구멍이 생긴 바위도 너무 재미난 풍경이죠? 해안선을 따라가는 하이킹이라 경치가 아주 좋아서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프레데터 펜스에 도달하면 목적지에 닿은 곳을 알 수 있어요. 카에나 포인트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서 사람들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보호동물의 천적은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걸쇠를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사람 외에 애완동물도 출입 금지랍니다.
여러분 이제 골에 왔어요. 지금 보이는 게 알바트로스라는 하와이 철새예요. 이 녀석들이 머리가 원래 하얀데 지금은 다 시커멓게 보이는데요. 예. 알바트로스 하겐. 와, 보셨죠?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얘네들의 특징이 새 둥지를 땅에 불을 파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좀 신기하죠? 지금 이 벌판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땅굴에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자, 이제 거의 이제 골에 다 왔어요. 저쪽에 탑이 보이고 이제 모래사장을 이렇게 나란히 걸어 들어가면은 마지막 이제 땅 육지가 이제 거기가 골이에요. 자, 이제 도착했고요. 어렵게 도착한 만큼 오아후 땅굴 풍경 많이 누려보세요. 카야나 포인트 해변은 모래가 아닌 곱게 갈린 산호이니 이것들 눈여겨보시고요. 준비해온 간식도 드시면서 쉬세요. 여러분, 몽구실이 쉴 수 있게 멀찍이서 바라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도 몽구실을 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필수인 것 같아요. 몽구실의 천하태평한 저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된답니다. 마음도 조금 느슨해지고 힐링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이곳을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카야나 포인트 하이킹하면서 마주하는 공기, 바람, 냄새, 그리고 파도 소리, 위대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을 여러분도 누려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 미션 클리어로 왔어요. 지금 카야나 포인트 이제 물개를 만나러 가는데요. 저쪽에 있어요. 조심조심 갑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물개 한 마리 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여기가 명당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제 마지막,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 저희 또 밑에 세대까지만 요 녀석을 보지 않을까. 지금 엄청나게 다 노력들 하는데 개체수가 뭐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연의 섭리고 또 인간들의 노력을 한대지만 턱도 없죠. 네. 저렇게 혼자 쉬고 있는데 아까는 두 마리였거든요. 순놈 같아요. 등치는 엄청 크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앞놈만 지금 저렇게 쉬고 있네요. 천하태평 하와이 물개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잠깐 저럴 줄 본 것 같아요. 줌을 당겨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 이렇게 잠깐만 찍고 갈게요.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마을로는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